오늘은 전기밥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A4용지에 타원형의 동그라미를 인쇄해 줍니다.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는 흰색 폴리머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점토를 밀대로 얇게 밀어줍니다. 이제 잘라놓은 동그라미를 얹으셔서요. 칼로 잘라주세요. 종이를 떼낸 다음 테두리 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이제 점토를 얇고 길게 밀어서요.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이제 붙여줄 텐데요. 2m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붙여줍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동그라미 모양을 잡아주세요. 딱 맞는 길이로 잘라줍니다. 이어지는 부분을 도트봉으로 다듬어주세요. 동그라미를 붙여줄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붙여줬는데요. 비어있는 부분에 점토를 채워줍니다. 도트봉으로 다듬어 주시고요. 이제 긴 직사각형을 하나 더 잘라줄 텐데요. 좀 전에 자른 것보다 높이가 2mm 정도 높게 잘라준 다음에 감싸면서 붙여줍니다. 끝부분도 깔끔하게 다듬어 주세요. 바닥과 이어지는 부분도 도트봉으로 다듬어줍니다. 이제 직사각형을 아주 작게 하나 자르셔서요. 앞쪽 위에 붙여줄게요. 이제 뚜껑을 만들어줄 텐데요. 저는 큰 딱불 뚜껑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뚜껑을 위에서 꾹 눌러서 동그라미 모양을 내주시고요. 테두리 부분은 손으로 다듬어줍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앞쪽에 구멍을 하나 내주세요. 이제 뒤집어서 작은 딱풀 뚜껑으로 안쪽에 동그라미 모양만 내줍니다. 안쪽 중심에 도트봉으로 한번 콕 찍어주세요. 이제 구워줄게요. 이렇게 다 구워졌고요. 이어지는 부분과 울퉁불퉁한 부분을 사포나 파일로 다듬어주세요. 이제 양 옆에 손잡이 들어갈 부분을 칼로 잘라줍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만드실 때 모양을 내주셔도 괜찮고요. 만든 다음 칼로 잘라내주셔도 됩니다. 이제 내솥을 만들어 줄 텐데요. 내솥은 처음에 만든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를 만들어서 붙여 줄게요. 도트봉으로 다듬어 주세요. 이제 구워줄게요. 밥주걱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먼저 점토를 얇게 밀어서 바닥에 놓은 다음에 주걱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손으로 먼저 다듬어 주시고요. 도트봉으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바닥에서 떼낸 다음 주걱 모양으로 구부려 줍니다.
이제 밥솥의 디테일들을 만들어 줄 텐데요. 먼저 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바닥에 굴려서 작은 원통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위쪽에 손잡이를 붙여줍니다. 김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만들어 주세요. 이제 밥솥에 손잡이를 만들어 줄 텐데요. 동그라미를 바닥에 놓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손잡이 밑쪽에 스팀핀을 꾹 눌러서 꽂아주시고요. 구멍난 곳은 점토로 메워줍니다. 스팀핀을 대충 길이로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주걱 꼬지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밥솥 다리도 4개 만들어줍니다. 이제 구워줄게요. 이거는 참치캔 뚜껑으로 만든 경첩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뚜껑과 밥솥을 연결해 줄 거예요.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경첩을 붙여줍니다. 주걱꽂이도 붙여주시고요. 다리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이제 연필이나 샤프를 이용해서 색을 칠하기 전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저는 은색 아크릴 물감과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할 거예요. 은색을 먼저 칠해줄게요. 이렇게 검정색과 은색을 나눠서 칠해주면 조금 더 사실적이겠죠? 은색은 2회에서 3회 더 발라줍니다. 뚜껑 안쪽에 동그란 모양을 내준 곳에도 은색을 칠해주시고요. 추위에도 은색을 칠해줍니다. 이제 검정색을 발라줄 텐데요. 안쪽에 조심해서 깔끔한 선이 나오도록 검정색을 칠해주세요. 연결된 부분을 칠하실 때는 경첩의 면 부분도 함께 칠해주세요. 추에 달린 손잡이도 검정색으로 칠해주시고요. 밥솥 손잡이도 검정으로 칠해줍니다. 이제 손잡이 밑에 시침핀을 아주 짧게 자르셔서요. 뚜껑에 내준 구멍에다가 접착제를 바른 다음 손잡이를 붙여줍니다. 이제 추와 김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붙여주세요. 이제 전기밥솥 앞쪽에 여러가지 버튼을 그려줄 텐데요. 저는 흰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줄 거예요. 스필붓으로 조심스럽게 그려줍니다.
회색 아크릴 물감과 도트봉을 이용해서 앞쪽에 숫자를 그려줄 거예요. 열린 버튼과 닫힌 버튼도 그려줍니다. 이제 유광 바디쉬를 바르고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전기 밥솥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